이뇨한 교수님께서 와이프와 아이를 빼고 다 바꿔야 된다. 네. 그런 말씀을 주셨더니 국민들 지지가 엄청 높은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주 새로운 일입니다.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한 거는 좀 기회를 주세요. 좀 시간을. 우리가 동갑입니다. 같은 동갑. 제가 몇 달 빠릅니다. 제가 형. 네, 그렇죠. 뭐 군대는 뭐 3일 먼저 가면 세순부터 가니까. 그렇습니다. 이뇨한 교수님께서 와이프와 아이를 빼고 다 바꿔야 된다. 그런 말씀을 주셨더니 국민들 지지가 엄청 높은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 혁신위원회가 활동하고 우리 당도 그 뜻을,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아까 하게 되었고요. 우리 임 교수님께서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그런 한국형 앰뷸런스와 같은 그런 창의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 국민의 우리 당이 또 성숙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32년 교편을 잡고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이건 아주 새로운 일입니다.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한 거는 좀 기회를 주세요. 좀 시간을. 이걸 좀 배우는데 뭐 예습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그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. 이거 아주 거침없이 이걸 들어와서 편견, 우리의 편견을, 우리의 꼭 뜻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. 이런 대화를 나눴고 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. 같은 동갑. 제가 몇 달 빠릅니다. 제가 형. 네, 그렇죠. 뭐 군대는 뭐 3일 먼저 가면 세순부터 가니까. 형님이신데 뭐 하여튼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. 그 정도 할까요? 예, 우리 논의를 조금 하고. 예. 주말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. 통합을. 그리고 제가 아직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습니다. 여러분들 일일이 다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약속합니다. 그러나 지금은 제가 좀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?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. 이런 통합입니다. 제가 주어진 거는 어떤 그 이론적인 방향이죠. 무슨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. 내려와서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거를 잘 합니다.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.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.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다 능력 있는 분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조금 여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개인 바람입니다.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. 그거는 그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. 다 내려놓은 겁니다.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. 이 일을 성공해야 됩니다. 마이크를 들이대고 뭐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그런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
대한민국 특별 귀한 국민입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. 우리가 당도, 당 안에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뭐고 살아나갈 길이 뭐고 선진국이 돼서 7대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? 후대한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건가? 거기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오늘 한참 대화하고 왔습니다.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